오늘은 어깨입니다. 어깨. 석회성 근육이에요. 석회성 근육. 다른 말로는 석회화 근육이란 말이에요. 요거는요, 일반적 상식으로 어깨에 석회가 생겼다. 그러면 덩어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석회가 왜 생길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원인이 없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뭐, 간이나 뭐 이런데 돌 생기듯이 뭐 조금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아프니까 좀 쉬고 운동 좀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좀 따져보게 되면요. 1871년에 두플레이라는 선생님이, 요거는 석회를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점액낭이 병변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견갑골 있죠, 견갑골과 상안골 주위에 있는 점액낭 관절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절염 같기도 하고 점액낭염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 라고 이야기한 게 두플레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코드만 선생님이 1909년에 점액낭이 아니다, 점액낭이 아니라 회전근개, 힘줄 회전근개에 대해서 칼슘 침착이 원인이다, 칼슘 침착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코드만 선생님이. 그래서 석회성 근염의 정의를 해보게 되면 퇴행성 질환이 아니에요. 석회성 근염은 활성, 움직이는 활성 회전근개 내에 칼슘염의 침착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반응성 석회화 질환. 반응을 일으키는 습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반응성. 자,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병태 생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형성기, 용해기라고 이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병태 생리는 조금 이따 알아볼게요.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각 단계별로. 그런 것만 간략하게 알고, 자, 빈도를 좀 알아볼게요. 보호자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지역적 차이가 있어요. 지역적 차이. 북방구, 남방구, 이렇게 적도질환. 또, 유전적 요인. 아빠, 엄마가 석회가 있느냐? 그런 거. 뭐 식생활의 차이. 아무래도 물 많이 먹으면 좀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인구의 몇 프로가 생길까요? 10%예요. 이게 많이 생기죠. 석회는 10명 중에 한 명은 한 번씩 생기는 질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이가 좀 이게 특이한데, 40대에서 50대에서 제일 많이 생겨요. 젊은 나이는 안 생기고, 70대 이상에서는 드물어요. 드물고, 생겨도 그냥 없어집니다. 자연적으로. 40, 50대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석회성 근염. 위치는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 극상근, 극상근. 제일 위에 있는 요 힘줄이죠, 극상근. 작게는 51%에서 82%까지. 거의 뭐 그냥 절반 이상이다. 3분의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극하근, 긴급하근, 소음근, 견갑하근 등등에서 생기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 이두박근, 상한 이두근에서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많이 생길까요? 여자가 많이 생길까요? 그런데 대부분 여자예요. 주부가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힘든 일을 많이 하는 노동자가 많이 생길까요? 보통 생각하기론 힘든 일을 많이 하니까 노동자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주부가 많이 생겨요. 또는 가벼운 노동종사자. 참 이상하죠. 직업과 발생 기준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잘 모른다 그래요. 연관관계는 없는데 이상하게 주부가 많이 옵니다. 외상. 외상도 특별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외상도 없고 당뇨는 관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코드만 선생님이 건의 퇴행성 변화 후 석회 침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 학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퇴행성 변화, 괴사, 석회, 침착의 순으로 진행되는 조직학적 변화를 보고 했습니다. 퇴행, 괴사, 석회, 침착의 순인데요. 토크 선생님이 병변은 자가 치우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모식견처럼, 모식견도 좋아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너무 아프면 치료해야 돼요. 석회성 근염도 너무 아프면 치료해야 되지만, 가벼운 석회는 넘어갔거든요. 병변이 진행 시에도 퇴행성 변화의 방사선학적 소견이 극히 드문 점으로 미루어서 퇴행성 변화가 없다는 거죠. 석회성 근염은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활력세포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진행되는 반응성 석회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이거는 퇴행성이 아니다. 움직이는 세포에 의해서 움직이는 반응성 석회화 질환이다. 그래서 석회 침착을 퇴행성 침착과 반응성 침착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칼슘의 형성과 용해의 진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반응성 석회 질환을 석회화 전기, 석회하기, 석회화 후기로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조금 이렇게 3단계를 알아볼 거예요. 영상 준비한 게 있거든요. 간략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성 근염은요, 석회가 생기는 병이잖아요. 엑스레이에서 보면 보이는데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석회가 보이세요, 여기?
잘안 보이죠? 그런데 빨간색으로 된 점을 따라서 보다 보면은 하얀색이 보여요. 잘안 보이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어떤 병원에서는 보이고 어떤 병원에서는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석회상근염은요, 이런 칼슘이 침착되는 병이 되겠죠. 어깨에 힘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40대에서 50대에 생긴다 그랬죠. 여기 넓게 보면 30대에서 60대고요. 자, 보통 여자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극상근에 많이 생기죠. 극상근에서 무려 80%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 극하근, 견갑하근 등등에서 생기고, 양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10에서 25%, 증상이 없는 경우도 5%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석회상근염은 주로 극상근입니다. 극상근이 석회가 또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죠, 여기.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원인을 한 가지로 딱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반응성 석회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세포 자체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세포 자체가 뼈가 생기는 그런 물질로 변한다라는 것이 세포학적인 원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석회가 침착되는 것은 하이폭시아는 이게 산소가 없는 거예요. 복소적으로 산소가 없으면서 이렇게 연골 세포로 변한다, 흑해로 변한다, 산소 부족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세포가 뼈가 당겨지는 세포로 변이가 생겼다, 메타플라시아, 세포가 변화가 됐다라는 그런 세포학적인 또 원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원리들은 이게 모든 걸다 표현할 수 없어요. 멀티팩토리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한 가지 원인은 아니다. 결국은 원인을 모른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석회가 생기게 되면요, 꽤 아파요. 잘못 잡니다. 잘못 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움직이면 더 아프겠죠. 움직이면 소리도 나고 아픈 게 당연히 어깨는 안 움직이게 되겠죠. 생활에 좀 지장을 줍니다. 잠못 자고 일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생기는데요. 그래서 리액티브라는 게 중요합니다. 반응성 석회하다. 건드리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정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석회가 생기게 되면 빨갛게 아파요. 안 아픈 석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꽤 많이 아파합니다. 자, 엑스레이 찍어보면 잘 보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석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모양에 따라가지고 크기에 따라가지고 통증의 정도가 다 달라요. 보통 3단계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형성기, 휴식기, 흡수기로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석회 전기, 석회하기, 석회 후기로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석회 전기, 그리고 석회하기, 석회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통증이 있고 없고가 좀다 달라요. 자, 영상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